전 일단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돼요. 내가 재밌으면. 네, 재밌는데 내가 왜 눈치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직원들이 저를 보면 제가 매장에 여상처럼 이렇게 끼끼 웃고 가요. 재밌는데 일단. 네, 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끼끼로 웃죠. 그분들도 네.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대표님 이상하게.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인스타 보거나 유튜브 네. 유명한 사람들 원장님도 네. 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데 네. 왜 이거예요? 아니 네. 일단 재밌고 네. 나 시작했거든. 네. 근데 왜? 그러니까 네. 거기에 고민이 빠진 게 한 달이었던 거. 네. 그러니까 피드백 받는 게 맞는 거야. 네. 잘하고 있다라고. 저랑 똑같이 하시는. 아 그렇게 해도 짰어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 이 콘텐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저 그냥 이랬다가 나가잖아요. 네. 이거 자르지 마시라고. 아 그쵸. 자연스럽게. 아니 그러면 편집 시간도 줄죠. 내가 생각했던 게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네. 애들을 초대해서 밥 먹는 걸 날 것으로 찍고 싶다. 이 모티브를 삼아서 네. 이제 또 반감 갖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냥 좀 제대로 업체 같은 거 써서 해라. 근데 아니 그럼 내가 재미가 없잖아. 일단 내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 현재가. 그러니까 아 이제 오늘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의 피드백을 딱 간결하게 팩트만 듣자면 나 지금 하는 거 맞다라고 들리거든요. 맞아요. 나 지금. 아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근데 행동 안 하셨다는 게 계획대로 하려니까 행동 안 되지.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재밌다. 그리고 가서 그분이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네. 불쾌했다 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어... 세상이 그렇잖아 지금. 그렇죠. 그것도 날 거 그대로고 네, 그 안에 사람들은 어마한 감정도 볼 거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칭찬해주고 이러면 연출이고 가짜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연출이고 가짜잖아. 그 잘 되는 집 가서 막 잘 되게 해주면 이거 홍보잖아. 돈 받고 주는 거. 진짜 미용이신 장사이신이 연출이 아니어야지 뜨는 거잖아. 맞아요. 예 네, 연출이 아니어야지 뜨는 거고 지금 날 거 그거 찍는 것도 날 거 그대로 날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채널은 그때 그랬잖아요. 울더 솔더 그분이 오셔서 아 저분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도대체 아시는 거야. 답답하다. 나가거든요. 이탈국어는 나가요. 근데 나가요. 안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유튜버가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어떤 키워드에 따라 막 추천해 주니까 들어오잖아요. 유튜버는 안 나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안 나가고 보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채널에서 지금 늘려야 되는 건 조회수 이런 거로만 얘기하지 말고 똑같이 변명해 들어도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대표님 목표치 저기 있잖아요. 지금은 고객이 아니고요. 미용인이 먼저 들어와야 돼. 네 맞아요. 미용인이 먼저 들어오면요. 전문 채널이 되고 그때부터 일반인 중에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요. 네. 그분들이 쭉 오면 그분들은 인스타나 이런 데 퍼지고요. 그때 일반인들이 보는 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고 브랜딩이 되는 거고. 미용인이 들어오게 하려면 처음에는 저 양반 뭐야? 근데 칠판에서 걷는 거 얘기하고 너의 것으로 밥 먹는 거 해주고 우리 같으면 자를 것 같은데 되게 인간적이야. 근데 저건 저런 식으로 진짜 실력 있대 이러고 소문나고 같이 일하고 싶고 이렇게 붙게 만드는 것도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조회수만 넘어 안 되죠.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썸네일을 막 근사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면 그분들이 집중할 시간에 밑에 일반인들이 악플이나 댓글이나 막 이런 거 달하는 것 때문에 뭐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구나. 어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한 건가? 어 나는 괜찮으면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라고도 오히려 시험도 낼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헷갈렸어 사실. 그래서 학원 간다는 얘기도 그거였던 거. 잘 할 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이게 맞나? 자꾸 한 달 동안 이게 헷갈렸던 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공부해서 풀어볼게. 나 이거 부셔버리겠어 라는 생각이라면 내가 지금 독학으로 가실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을 거면 학원을 다니셔야 되는데 내가 있는 직업 내 능력을 여기다 보여줄 거면 기초 단계를 주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하고 영상 촬영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건 아닌데 시키려면 아는 정도까지는 알아요. 해봐야 된다고 진짜. 시키려면 왜? 모르면서 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건 왜? 맞아요. 모르니까 기대감도 크고 저럴 수 있냐고 이해도 못하고 근데 촬영하시는 분과 편집하시는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서로 이해를 해주게 되냐. 더 쉬운 거를 찾게 되고 그게 더 자연스러움으로 나오고. 네. 학원을 가시면 아까처럼 이제 정형화된 고민을 하고 정형화된 걸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예. 와.
지금 대표님이 오늘이 더 깨지네. 네, 대표님이 너무 깨진다. 지금 약간 체인저먹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어디서 왔던 사람들 있고 서울에서 강남에서 뭔가 지금 괜찮게 퍼지고 있는 애들한테 강의를 내고 지금 그분들한테 강의 배워달라고 학원 신청하는 거랑 똑같다. 아... 대표님 스킬대로 봐야 돼. 네네네. 좀 그게 네. 더 재밌어요. 네. 근데 또 네. 이게 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아셨으니까 키워드를 다 가져가세요. 아까 그 독창적이라는 게 키워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재미하고 틀리게 하는 게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틀리게 하는 거고요. 나이것도 틀리게 하는 거. 근데 그 안에 다 있어. 그걸 보면 수준을 무시를 못해요. 원래 이렇게 또 잘할 수도 있고 또 재미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스킬을 보여주기도 하고 실력이 보여주기도 하고 막 짬뽕 되는 거죠. 얘는 보면 무슨 재밌어. 이거 뭐지? 뭐지가 중독돼. 진솔함이 보이고. 다 됐죠? 예, 예. 고생하셨어요. 끝났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